나중에 안 필게. 여기가 저 진로 진압 부위 봤지? 네. 진로 진압. 교육이라 해야 되니? 네. 교육금도 몇 살이지? 진로 진압 이야기였대. 네. 글자 보이냐? 네. 네. 자, 일단 내부터 이제 소개해야 되겠지? 네. 원래 대중 앞에서는 저란 말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평소에 얘기를 쉽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중 앞에서 이제 저를 써야 되는데, 자꾸 나를 쓰는 경우가 있어. 나도 이제 습관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줘. 네. 자, 일단 저는 이제 한국유통신문과 한국격찰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너희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어느 발에 누가 빵가 이렇게 묻는데, 이거는 이제 치재원 보호라 그래. 이거는 한번 또 얘기해 주면은 나중에 그 친구가 또 아빠 강의를 듣는 그러면서 친구 잘 얘기하다 보면은 친구가 어떻게 써, 당사자가 부끄럽겠지? 부끄러워. 만약에 예빈이 아빠가 와서 그래 했다. 그 친구들이 예빈 아빠는 이상하더라. 뭐 시합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네, 승민이 아빠는 어때? 승민이 아빠는 만 자기 아빠가 여기 와서 강의를 했다면은 어때? 분명히 딴 친구들이 아, 저 아빠 저 강연에 뭐 어떻더라 평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런 평가를 아들이 들었을 때 또는 딸이 들었을 때 좀 어떤 친구는 반가울 수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내용이 오갔을 때는 그 친구는 마음이 흔들리고 공감하냐? 네. 그래. 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말고 또 오늘 이 교육이 진로 진학 이야기가 이제 기자와 관련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자란 게 무엇인지는 차차 설명해 주겠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다가가서 취재를 한 다음에 궁금한 걸 알리는 게 바로 기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아빠가 누구의 아빠인지 궁금증이 있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런 관점에서 알아서 취재해서 밝혀내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일단 아까 전에 물었지만 기자란 무엇인가? 이게 보통 아이들이 이제 물으면은 기자는 단순하게 사진만 찍고 그리고 뭐 이제 글을 써서 사람 알리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지? 그게 다가 아니지. 자, 기자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많이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 기자로 인해서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오, 잘하네. 자,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또 얘기해봐. 최순실 사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이 나라가 되었을까? 자, 그러면 내가 하는 관점에서는 최순실 사건은 이제 아주 국가적인 대사건이야. 이 사건이 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많지만은 기자라는 활동가들에 의해서 그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세상에. 또 그것들을 이제 SNS,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아 이건 적대 일이다,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되겠냐 하다 보니까 이제 촛불이라는 집회도 생겼고, 물론 그거를 또 반대하는 분들도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바뀌는 역할에 큰 기여를 한 사건이 틀림이 없어. 그게 바로 이제 기자로 인해서 일단은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있지. 물론 더 깊은 의미는 또 너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알아보고 하면은 아, 너희들이 또 기사 보도에 의해서만 들리지 않았구나라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최순실 사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는 이제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자란 무엇인가? 일단 사회에 있는 현상을 모두 발로 뛰면서 직접 가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조사해서 취재를 한다고 해요, 보통. 취재를 해서 글로 써서 또는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알리는 그런 직업이 바로 기자야. 기자. 그지? 그러면 단순하게 그것만 뭐 한다고 해서 또 이제 기자의 임무가 아니야. 기자란 것은 또 그 위에 또 선배 기자가 있으면 편집자라 그래. 기자들이 취재해온 내용들을 모아서 그때 이거는 좋고 저거는 어떻고 또 함부로 또 신문에 낼 수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정말 얘기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취재를 했다 해서 또 다 알려진 것도 아니다 말이야. 하지만은 그 취재를 하러 다닌 것으로서 세상의 우등면이 자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폭력이 뭐 지금까지 많이 이슈였잖아.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단 말이야.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발생해. 보통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 들어봤지. 국어시간에 또 도덕시간에 배운단 말이야. 자기 마음속을 자기도 잘 몰라. 통제가 안 돼. 내가 이제 운동 좀 많이 했어. 아까 나 집 밖에서 눈이 안 맞춰. 키가 좀 달라. 친구가 애를 보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12근도 친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좀 왔나이는 운동 많이 하고 힘이 세. 너 왜 째려보니? 하면서 말이 그 순간 때문에 싸움이 오가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분명 오해가 생겨서 그런 폭력이 생겼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폭력 사건을 알려지면 그 두 친구 다 싸운 것밖에 안 돼. 싸워서 나쁜 애들이다라는 인식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자초적인 결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다가가서 기토 치고, 너 어땠고, 기사 치고, 너 왜 이래 받아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랬잖아. 그 입장을 보면, 분명히, 그런 둘 다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겼지. 맞지? 그럼 그런 게 진상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아, 지금 학교 폭력이 아니고, 우발적인 사고네. 누구 다, 나도 저런 방법으로 그럴 수 있겠냐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들은, 대신 학교 사회로부터 이제, 나쁜 짓을 안 듣고, 이해를 해주는 분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 게 바로, 기자의 의무다. 이해가냐? 자, 그래서 기자라는 건 무엇인가? 일단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해보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본다.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취재를 했는데 이 기사가 또 아주 무지한 사안이 있어. 아주 무지한 사안. 무거운 사안이라고 그러지. 헤비 기사라고요. 무겁다. 이건 잘못, 사회의 파장을 위해서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됐단 말이야.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작년 초에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었거든. 있었는데, 이제, 너무 큰 사안이다 보니까, 단수를 보냈다가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와대 공무원들까지 다 피해를 입힐 수 있단 말이야. 맞지? 대통령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회적,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뭔가, 손님밖에 하나가 안 맞아 돌아갔을 때는 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새로운 정부가 바뀌어도 얼마든지 실수에 의해서 잘못 생각되면은 또 나라가 또 한번 그렇게 운하시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 끼칠 때는 기사 보도에 시중이 돼야 돼. 기자가 이제 취재해서 알리는 건 알리는 거지만 이게 사회에 특히 영향 끼친 것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가면서 우리 것이 말 것인가 운영해가면서 하는 것이 또 기사의 중요하다. 알겠지? 기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지만 더 깊이 있는 건 내가 또 내들 보고 이제 짬이 시간에 다 전달하기는 너무 길어. 그래서 사실 생각하고 일단 대략적인 느낌을 가져가면 돼. 그 다음에 기자의 역할.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뭐 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내용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기자의 역할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약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일단 사회 공익적인 역할을 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서 알려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란 말이야. 기자의 역할인데, 그럼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자질이 있어야 돼. 자, 일단 기자의 역할이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기자로서 어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자가 되면 좋을까? 예민이 한번 얘기해볼까? 앞에서 자꾸 앞에만 짚어야 돼. 그래, 손은 어때? 자, 기자 역할을 올릴 수 있는 사람. 발이 빠른 사람. 좋았어. 발이 빠른 사람. 올리는 사람? 그러니까 적합한 인물. 적합한 인물이죠. 일단 발이 빠른 사람. 발이 빠른 사람이 무슨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신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들어봤냐? 자, 일단 사건이 발생했는데 불이 났어. 내가 밖에 좀 나와 있는데 불이 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빨리 찍어야 되잖아. 몇 시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가서 취재하고 알려야 되는데 불은 일주일 전에 났어. 그럼 일주일 전에 불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뉴스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가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사람이 취재해 올리는 것이 맞는 거야. 맞지? 또 적합한 인물. 기자 활동하기에 적합한 인물. 친구 이름이? 정성. 인성. 네. 정직한 사람. 그렇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있어야만 자, 신뢰가 생겨. 신뢰성이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가짜뉴스 들어봤지? 그러면 가짜뉴스의 반대말이 뭐야? 진짜뉴스. 진짜뉴스. 많이 잘한다. 이만 잘한다.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짜뉴스가 이제 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대요. 가짜뉴스. 저 친구가 어저께 왔는데 좀 쿠키 먹으면서 혼자만 다 먹고 저 친구는 혼자 다 먹고 자네를 보냈는데 자기가 안 먹고 일이 있다 이렇게 나쁜 소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이걸 잘못 알렸을 때는 친구들이 저 친구는 진쟁이야 이런 또 이제 오해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수치를 알아보지 않고 아까 전에 폭력 사건 같은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학교 폭력을 했을 때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거야. 뭔지 알겠냐? 그러면 가짜뉴스가 아니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양쪽 다 이제 진입해서 알아야 돼. 또 마지막 한 개 더. 마지막은 세 번째 뭐 어떤 사람이 기자로 쏩니까? 민철이 잡고 그린 거지? 가기가니? 그래. 가기가 기자로서 이제 올리자는 역할로 이제 자, 일단은 두 개 나왔다. 그 기자라는 건 너 잘 생소하잖아, 사실. 굉장히 생각 안 해봤으니까 오늘 이 얘기로 진로 제약 이야기 나온 거 아니겠어? 자, 일단은 끈기가 있어야 돼. 자, 끈기가 있으면 이제 사람이 성실하잖아? 성실하면 자기가 이제 취재한 것을 제대로 이제 편집을 해. 보통 이제 기사를 가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려.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 사람은 이 내용을 돌려가서 취재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옮겨야 되고 하는데 귀찮게 하다 보면 아,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취재해놓고도 제대로 안 할 수 있어. 그럴 경우는 뭐야? 기자로서 역할을 극화하지 않지. 책임감 있게 끈기 있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신경을 가야 돼. 하겠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자의 기자로서 적합한 인물이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자 여기서 반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1등 자주 하는 사람 없습니다. 1등 하는 미기는 뭐지? 인동. 재영이에요. 재영. 인동이지? 얘 뒤에가 정말 인동. 재영이도 1등 봤으냐? 맞아. 일단 저 자신감 있는 거. 김치를 많이 하고. 자, 그러면 미안하지만 친구가 공부한 노트를 한번 볼까? 너희들 자, 친구의 노트를 봤나? 아, 그치 거의. 오케이, 농담 잘 해. 내가 봤을 때는 아주 꼼꼼한 성격이다, 그지? 필기를 딱 적어놓고 색깔 칠하는 중요한 거지, 강조하는 거야, 이게 맞고. 잠깐만. 자. 기자의 1등 하는 사람 거기까지 나오다가 했는데 일단은 이제 공부하게 하고 마찬가지야.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있게 일단 돼. 내 타이머가 되지. 자,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끈기 있게 성실하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알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지. 공부하는 목적이 뭐지? 성공. 미래를 위해. 미래를 위해. 또 엄마가 하래. 엄마가 하래. 그 말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에 대한 목적이 그렇다면, 기자가 취재하는 목적이 그렇다면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너희 목적 없이 공부하면 절대로 결과가 안 나와. 뭐 지랄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진로 진학 교육이 중요한 거지. 자, 여기서 장래 진로 진학이 결정된 사람, 확보한 사람. 자, 여기 봐. 네? 뭐지? 장래 뭐 하고 싶어? 무용수요. 무용수, 오케이. 또, 자기의 진로가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된 사람. 공부랑 사회가 안 나면. 자, 아직까지는 너희들이 사회에 대한 정보, 지식, 습득 능력이 없어. 아직 이 거대한 사회의 일부만 보고, 맨날 스마트폰으로 이제 너희들 카톡 전달하면서 그 정보밖에 못 써. 넓은 세상을 몰라. 바로 뒷동산 올라가 본 사람. 여기 뒷산 다 올라가 효자봉 올라가 본 사람 효자봉 효자봉 제일 위에요. 좋아. 자, 효자봉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올라가면 한국 전체적인 전체가 다 보여. 자, 이 구미시만큼 멋진 도시가 없다. 금호산 가까이에 가까이 도시가 전국에 찾아보면 전부 다 서울 빼고 서울이야 뭐 워낙 크기 때문에
옆에 산이 있다지만, 근데 이 큰 산 명산이 이 도시 가까운 동네가 형북동이 유일하다고 보는데, 그럼 그것을 여기에 올라간 사람이 알 수 있거든. 뭐지 알겠나? 너희들 이제까지 그런 것도 몰랐잖아. 아직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아, 요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가보고 싶다, 취재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자꾸 세상에 대해서 알게 돼.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자기 진로가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게 나오거든. 그리고, 자, 뒤로 일단 돌려봐. 이, 유람인데, 자, 기자라는 것은 또 자기가 기자 한 장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뒤로 전달? 알려야지. 자, 내 명함이니까 일단 갖고 있다가, 너희들도 한번 이제 기자라는 사람의 명함을 처음 받아봤지? 직업이잖아. 그러면 자기 직업을 알려면 명함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자기만의 명함을 오늘 집에 와서 만들어봐. 그렇지? 자기만의 명함을 만들어봐. 일단 가상으로도 괜찮아. 아까 무용수도 직업이기 때문에 발레리나라고 표현하자. 어때? 가만히 아빠. 그래서 자기만의 명함을 이 포용지에다 편집해서 만들 수가 있어. 알겠냐? 자, 내가 추천하는 방법이야. 자기 명함을 미리 팔면은 어떨까? 뭔가 목적이지. 근데 되겠지. 일단 돈 작업을 먼저 해보기를 추천한 거야. 어, 그래. 아, 이상하네. 안녕. 또 모자란 사람. 조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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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도 있을 때만. 그 다음에, 어, 뭐야, 의심 따라왔어. 자, 이런 그 돌발적인 행동은 별로 안 괜찮아. 이제 좀 가자. 준혁 들어가, 빨리. 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났지만, 일단은, 정직한 사람 안에 다 포함되는 게, 도덕성이 있어야 돼, 도덕성. 기자는, 일단은 정의로워야 되지. 자, 기자는, 그 예를 들어서, 뭐라 하냐. 전쟁터를 전문으로 다닌 기자들이 있어. 전쟁터를 전문으로 다닌 기자. 왜 총알이 비키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취재 활동을 할까? 관심이. 어? 자, 취재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 자, 일단은 자, 이건 농담을 받으면 안 돼. 목숨을 걸고 취재할 때가 있어. 그때는 자기가 목숨 걸고 취재한 것을 세상에 알릴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전장대 나가는 기자들은 보통은 이제 자기 목숨을 이제 내놨다 보면 돼. 그 참혹한 현상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진짜 그 사람이 사륙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상금 초라단 말이야. 너희들, 개들이 싸워도 피 흘리면 잔인하지. 하물며 인간들끼리 대포나 총을 쏘면서 서로를 죽고 죽일 때는 끔찍하단 말이야. 보통 그리는 현장 본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인생을 제대로 못 산대. 자, 그런 거를 취재해서 알리는 시대가 있어. 자, 그래서 도덕성 추가, 도덕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정의감과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이거 기자가 되는 길.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대충 기자가 하는 게 어떤 건지 느낌이 오냐? 네. 그거 컴퓨터 안 켜지냐 이거? 신영어. 여기서 이제 띠검사 한번 좀 보자고 볼게요. 자, 일단 좀 띄면은 또 그때 뭐 기사도 한번 보면서 설명이 좀 좋은데 일단 띄워보고 이거 좀 띄워주라. 자, 일단 프린트북을 나누신 거 여기 봐봐. 자, 이제 프린트북 내용을 좀 중요한 거니까 알려줄게. 네. 너희들, 그래, 이렇게 봐. 뭐, 아, 두 분, 앉아줄래? 뭐. 자, 너희들 옛날에 신문에 나온 기사들이 다 기자가 쓴 게 맞지? 옛날 종이신문 있지?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 자, 요즘은 이제 무엇으로 기사를 많이 전달할까? 그치,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요즘 대세거든. 자, 그럼 기자가 되는 거건, 일단은, 같은 해, 취재에 가서 글 쓰고 옮기는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약간은 기술도 필요하지, 그지? 기법도 필요하고. 일단 글쓰기를 좀 너희들이 시작했으니까 글쓰기 교육을 안 받잖아. 자, 예를 들어서, 글쓰기 기자 됐다.
뭔가를 취재하고 싶어. 그럼 뭘 취재해야 될지부터 선정을 해야 돼. 자, 또 기자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한 사안인지를 알고 취재의 목적을, 취재할 대상을 선정해야 돼. 예를 들어 만약에 기자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취재하고 싶다면 무엇을 취재하고 싶냐? 내드릴까? 한번 의견 내려봐. 취재하고 싶다면 무엇을 취재하고 싶어? 연예인. 연예인 좋았어. 연예인 비사도 있어. 또 스포츠도 있잖아. 스포츠 비사. 축구 좋아하냐? 예. 축구. 테니스, 태권도, 검도 많지? 스포츠 기사라 그래. 또 그 다음에 뭐 과학 정보 기사 많지? 자, 그래서 일단 기자가 되려면 취재의 목적 대상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자, 그 다음에 그 취재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취재하러 가면 보통 사람이 많은 데가 있어. 자, 아무나 붙잡고 막 인터뷰를 할 수 있냐? 취재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취재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취재하러 왔는지를 또 공개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 맞지? 그럼 취재할 수단계로는 내가 어떤 목적 때문에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래? 뭐, 주로 이제, 또 얘기해서 나왔으면 미안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 만나서 이제 그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미리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드릴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로 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 드린 거야. 잠깐만, 이건 내가 필요한 거 할게. 4회면 있지, 4회면. 뭐냐? 네. 자, 그, 취재하면 취재 종류 분야가 다양하단 말이야. 맞지? 뭐, 경제, 정치, 사회, 과학기술 맞지? 자, 이 사회 분야 한번 해볼게. 정치. 자, 최근에 국민의 가장 그 이슈가 뭘까? 국민에 있는 이슈. 어깨. 어깨. 어깨 뭔데? 어깨 생각보다 어깨가 그 말, 어떻게 다니는 거 같아요? 잘하세요. 왜? 그러지 마. 질문 걸 드릴게요. 질합시다. 학생한테 맞는 거. 자, 이거. 구미 시민의 논개 소식 선거 부정 고청하라. 이거. 이게 이제 최근에 구미에서 이제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던 기사인데. 자, 시민의 눈.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부정선거. 그렇지. 오, 잘하네.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단체가 시민의 눈이야. 그러면 이런 게 사람들에게 알려졌지. 그러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긴장을 하겠지. 뭔가 부정부패 이런 걸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기자가 취재를 해서 알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진 거야. 잘못하면 시민 눈에 걸리면은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게 이제 인터넷 신문에서 알려서 사회적인 반응을 일으킨 내용이고, 또 구미 지역에 일어난 사건 중에 너희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건 뭐 있냐? 어깨 뭔데? 어깨 그게 살인사건 나가. 아, 그거? 그것도 몰라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여기 기사 있었잖아. 아까. 자, 그 사건을 왜 일어난지 아는 사람? 유괴해서 그런 거 같은데. 아,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봤어요, 그냥? 진짜요? 자, 그 원래 학생들한테는 그 자리한 면모를 내용해 주면 안 돼. 솔직히. 아, 아니, 주세요. 이렇게요? 완전. 안녕. 자, 계속 전화해. 전화 말 줄게, 그치? 전화번호 뭐예요? 이거. 내가. 자, 그럼 이런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취재한 것을 알릴 수가 있지. 그럼 그 알렸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기자가 되려면 글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 글을 쓸 때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써야 돼? 육하원칙. 오, 잘하네. 누가 얘기했지? 자, 육하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봐.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요 문장 안에서 그 주제로 순서대로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
정남주학교에서 최근에 어떤 흥미로운 일이 있었니? 한번 얘기해봐. 없어요. 정남주학교에서 혹시 학생 상탐도 없냐? 뭐 상우수를 받은 거? 야요? 검도 좋았어. 검도에 대해 따라보자. 검도 취재. 언제? 언제 검도 대회 나갔어? 몰라요. 우리 아무도 없는데. 안 나갔어? 뭐 그 다른 건 없냐? 야영. 야영 좋았어. 자, 야영 언제 갔어? 10월 16일. 누가 갔지? 우리가. 저희 1학년에 2학년, 3학년에. 어디로 갔어? 몰라요. 제가 서울 중공. 거기서 보냈는데 작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멋진 방식으로. 작전은 어떤 방식으로? 멋진 방식으로. 근데 왜 했어 그거를? 가볼거지. 야영을 하라고 해. 자, 야영하는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 놀러 가고. 수련 가고. 자, 보통 극기라고 하지, 극기. 놀러. 평소에 힘들잖아, 가면은. 걷지 않나 해도 그거는 걸어야 돼. 타 타고, 줄 타고 하지. 평소에 뭐 해도 병원도 겪고. 독립정신을 기억해야 한 거야, 독립정신. 알았어? 그런 의미가 야영의 의미야. 그러면 너희들 야영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취재할 수 있지. 아, 야영을 통해서 뭔가 너희들이 느낀 점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기사로 쓸 수 있겠니? 자, 이 몇 시에 종치지? 15분이야. 15분 남았고. 14분 남았어. 그럼 2시 5분에 친단 말이지? 네. 자, 그럼 내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는 없지만 여기 내용만 너희들이 잘 갖고 있고 프린트물을 잘 습득을 하면 너희들이 대학교 갈 때 세상이 좀 변해 있을 거야. 오. 대학교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거냐면 자, 중학교 벤처 사업가도 있고 고등학교 벤처 사업가도 있고 벤처 사업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 좀 일단 하면 안 될까? 예. 자, 중학교 벤처 사업가도 있고 고등학교 벤처 사업가가 있는데 벤처 사업이 뭔지 아냐? 벤처? 벤처가 모험이란 뜻이야.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은 모험 삼아서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을. 근데 학생들이 뭔 사업을 하겠어? 돈도 없는데. 자, 학생들은 아주 자침이 있어. 아주 순수하고 무궁무진한 창의력이 있단 말이야. 좋은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거든? 그게 이제 청년 벤처 창업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거야. 데이터. 자, 미디어와 데이터 저널리즘. 어려운 말이지만 데이터란 건 뭔지 알지? 데이터. 데이터 알아? 자, 우리가 인터넷을 뒤지면 각종 수치들이 나와. 구미시 인구가 얼마일까? 40만 명, 50만 명. 누가지? 궁금하면 인터넷으로 뒤지면 나온단 말이야. 구미시 인구 치면. 경상북도 인구가 얼마일까? 자, 15만 명. 그치? 아니지? 300만 쪽 같아. 그러면 예전에 경상북도 인구는 얼마가 될까? 그리고 2020년도에 경상북도 인구는 얼마가 될까?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인터넷에 찾아보는. 그렇지. 그런 게 바로 데이터를 이용한 거야. 아니냐? 그러면은 인구가 증가할 건가와 감소할 건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증가하면 증가한 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나? 인구가 증가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식량. 식량 좋았어. 또? 돈, 살고, 집. 그렇지, 집. 집 일단, 음식주. 집이 제일 필요해. 좋지, 자동차. 자,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한 걸 확실한 핵심을 쓰면은, 인구수 증가에 대비해서 집을 많이 넣어놓고, 자동차도 멋진 거 개발해놓고,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인구도 증가하지 않는데, 그런 걸 많이 준비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기업은 망할 수 있겠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인구 변화에 대한 정보가 아주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 필요하지. 그러면, 그 정보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증명을. 알겠냐? 그것이 바로 데이터야.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 질문 한번 해봐. 뭐 어떤 거 했지? 질문? 그 있잖아요. 저희가 대학교를 끝나고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그때 군대 갈 수 있어요. 군대를 군대가 시즌 돼서 안 가고 싶다 이 말이야? 아니, 그 전에. 이. 다시 뭐라고? 아니, 나 괜찮아요.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승리를 줍니까? 자, 좋은 주제다. 이 얘기하면 다시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몇 년 뒤야? 지금부터? 5년? 보통 이제 만 19세 되면은 군대 갈 생각이 되잖아. 그치? 너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이만 되면 지원해서 갈 수 있단 말이야. 지원하고 좀 기다려야 되지만. 고등학교 다 타면요? 그냥 나이가 돼야 돼. 나이가 만 19세 이상. 그리고 부모, 만 19세 이상이 입직하는 거야, 보통. 그러면 좋은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군대 가기 전에 통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걸 알려면 어디를 가보면 될까?
자,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트에 통일에 관한 부서가 있지? 네, 통일부. 통일부 좋았어. 또 북한 문제 연구소도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내용을 취합을 해야 돼. 그 자료를 모으면 통일이라는 게 단번에 한다고 되는 걸까? 막상 지금 통일됐다. 휴전선 있지? 가본 사람. 자, 통일됐다 해서 그 휴전선을 만들어 왔다는 사람 있을까? 거기 우리 세계에서 제일 많은 치료가 거기 방치했단 말이야. 일단은 뭐 도로도 잘 만들어야 될 거고, 사람들이 통일되면 함부로 또 휴전선 있는 질밭에 잡을 때가 큰일 나잖아. 그런 것부터 안전하게 제거를 해놓고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지금 하냐? 네? 지뢰 제거 작업 이런 거 하느냐? 없잖아. 절대 안 하죠. 그런 논의부터 없으면 통일돼도 문제란 말이야. 통일되면 기분 좋다고 다 휴전선 놔둬가서 어떻게 되겠어? 관련 시리라고 있어. 발목만 질렀다며. 네? 그 2년 전에 그 휴전선에서 그 지뢰 밟아갖고 부상당한 그 용사들 있지? 네. 기억나냐? 그때 내가 중간 너희들께 세대인데, 나이 따지면 너희들 형아뻘이야. 여덟 살이지만. 발목실에 그 목감도 있고 잘하고. 누가 있지? 시사에 발래? 시사. 발목이 날아갔어.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파도 진이 울잖아. 그리고 친구가, 이제, 동료가 발목이 날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했어? 같이 그 위험한 상황을 옆에 다 가서 구해줬지. 맞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뢰란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사실은. 그 위험한 지뢰가 순전에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몸과 제일 많이 거기 값이 있대.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지뢰 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뭔가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작업 없이는 통일 분위기가 아직까지 안 된다. 6년 내에 좀 힘들 것 같아. 맞지? 하지만은 그 지뢰라는 작업, 그런 것부터가 평화를 논의하는 그 물꼬가 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또 통일이 되려면 일단은 남북 사람 자꾸 만나는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만나지도 않고 누가 통일된다고 통일되냐? 일단 지금 당장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면 잘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문화가 달라.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또 이런 분위기하고 달라. 북한은 뭐 수업 시간에 너희들하고 내가 봤지. 근데 뉴스에 갖다 나온 거 보면 부동산 딱 앉아갖고 무서워. 머리도 무서워. 뭐 가까운 애들이 이제 앉아갖고 뭐 로트처럼 수업 듣고 그래. 이런 자율적인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야. 뭐 만약에 이제 수업 듣기도 훌륭하면은 밖에 나와서 자아비판 옛날 그런 게 요즘 안 하는데 옛날에 혼자 나와서 왜 잘못했는지 스스로 과정하래.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교류도 안 되기 때문에 통일을 단번에 일으키는 힘들지만, 근데 그런 논의가 조금씩 오가고 있어요. 근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다면 네가 자네가 이제 통일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걸 자꾸 알려야 되는 거야. 맞지? 지뢰를 알려야, 지뢰도 없애야 되고, 자꾸 만나서 교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치지 않으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되겠지? 자, 박수 한번 치자. 통일 문제, 좋았어. 너희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자꾸 이거 중요한 걸 내가 시간이 얼마 남아서 자꾸 이제 놓칠 것 같은데, 미리 얘기해줄게. 일단, 1번, 나는 어떤 매체의 기자인가? 매체란 게 뭐야, 매체. 매체. 자, 여기 보면은, 신문, 방송 나오지. 방송 매체, 신문 매체 이런 말 쓰잖아. 도구야. 언론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를 매체란 말 쓴단 말이야. 그럼 기자도 아까 전에 뭔데 이렇게 물었잖아. 종교가 많아. 방송 기자도 있고, 신문 기자도 있고, 리포터도 있고, 그지? 라디오 기자도 있고, 많지? 너희들이 기자가 된다면 앞으로는 방송 기자 돼야 될 거야. 자기 얼굴 딱 나타내면서 방송하는 걸 좋아하잖아, 맞지? 사실, 뭐, 글만 쓰면은 자기 얼굴은 안 알려지는 거야. 근데 인터뷰, 현장 인터뷰 기자면 자기 얼굴도 나오는 게 멋지지?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나는 어떤 매체의 기자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이제 기자를 하기 전에 생각해보자. 기자 한번 해볼까? 자, 기자 한번 해봐요. 기자. 자, 기자의 정체성에 대해. 정체성이란 말 어려운 말이야. 정체성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우수 뭐지? 우수 파. 승아, 너는 요새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냐? 자, 뭐해? 자, 동규. 동규, 너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어? 없지. 자기에 대해서 동규에 누군가를 생각해본 사람. 내가 누군가를 동규에 생각해본 사람. 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를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이 말이야. 정체성. 정체성. 내 정체가 누군가. 알겠냐? 그럼 기자가 뭔가? 네, 그런 의미야. 정체성이야. 일단, 자, 기자라는 게 원래 의미, 전통적인 의미가 리포터야. 리포터. 들어봤지? R-E-P-O-R-T, 리포터.
기록하고 전달한다 이 뜻이야. 현장을 보고 기록해서 전달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발 빠르게 정직하게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자가 미래 지향적이든지 우리가 저널리스트라고 말 들어봤냐? 저널리스트가 어려운 말 아니야. 그냥 기자를 또는 글 써서 알리는 사람을 저널리스트라고 불러. 알겠냐? 그걸 다루는 이론을 저널리즘 이런 말 써. 자, 저널리스트 따라해봐. 저널리스트. 외국 사람들은 저널리스트를 최고의 직업으로 쳐. 의사보다 더 멀쩡한 게 있어. 왜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자기 영역에서만 한 영역에 활동하지만 저널리스트는 전날을 어리면서 모든 걸 다 주제를 설명해서 다 다룰 수가 있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의사나 검사, 판사, 사회증권, 사업가들 다 저널리스트를 고려하면서 존경해 주면 돼. 그러면 존경을 받는 만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나 집중해서 잘해야 된대. 그래서 저널리스트는 발굴자, 기록자, 편집자, 전달자, 조직자, 경영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기자 하면은 돈도 벌어야 먹고 사는 취재할 거 아니야. 자, 기자는 돈을 버는 직업일까 안 버는 직업일까? 자, 기자라는 것은 현장 취재를 전문했을 때는 그건 취재하고 그 돋보리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기자가 소속된 단체가 있어. 언론사라고, 언론사. 언론사니까 회사 한자잖아. 기업이야. 그럼 기업은, 언론사는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잘 취재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은 기업에서 자기 거 홍보해달라고 맡기겠지. 특히, 방송 보면은 TV 광고 많이 나오잖아. 언론, 방송 매체가 광고를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신문지 있지. 신문지 받아보면 밑에 광고 크지. 그런 광고도 많이 받으면 그것도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언론사들이 돈을 벌어서 기자들 보고 열심히 활동하라고 월급을 준다. 알겠어? 하지만 그 월급도 사실은 뭐 적당하다면 적당하고 많다면 많고 이럴 수 있는데 회사마다 틀리다. 그리고 기자를 다른 말로 팔이 6개 다른 기자라고 불러. 왜 6개일까? 자, 팔이 6개다 말은 내가 이 손 짚고 이 손 짚고 요 팔 쓰고 요것도 하고 6개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단 말이잖아. 그만큼 능력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널리스트 의미의 발굴자, 기록자, 편집자, 전달자, 조직자, 경영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널리스트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단순히 이제 젊었을 때는 기자를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경영이라는 것을 해야 돼. 자기 후배 기자를 선배에서 취업해서 취재를 보냈고 좋은 기사를 많이 만들면 되는 말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널리즘 핵심. 제 기사 보도의 핵심이란 말이야. 팩트 들어봤냐, 팩트? 팩트가 뭐야? 사실을 팩트라고 불러. 이 사실을 발굴해야 되는 게 저널리즘 핵심이야. 그래서 기자는 뭐를 말해? 사실을 말한다, 이런 거. 자, 제 밑에 보면은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지. 빅데이터 들어봤냐, 빅데이터? 앞으로 기자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이 취합한 정보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밝힐 수 있어야 돼. 이거 갖다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자, 일상 문제 볼까?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 청년 창업가. 앞으로 저 청년 창업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 찾아봐. 청년 창업가. 보통 직업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머리 조금 쓰면 돼. 컴퓨터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 컴퓨터. 누구 잘하지? 자, 지정이. 지정이, 저 전문이 뭐지? 맨날 야동만 창의해. 수도를 못 알아. 뒤에서 딱 보면 진영이 한 거. 자, 앞으로 진영이한테 잡아야 돼, 알았어. 자,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이 누구야? 마크 저커버그.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도 컴퓨터 다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페이스북을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정보 개발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하버드에서 만들다 보니까 신뢰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돈 되겠냐 그러면서 사업을 투자를 했어. 맞지? 지금 엄청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 인구 45명이 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거대한 미디어가 됐어. SNS 중에 최강자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영이 같은 컴퓨터 인재란 말이야.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 개념을 좀 할게. 나중에 친구가 고치 설명 가능하겠냐? 그러면 그거 이제 앞으로 더 관심 가져갖고 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네. 자, 박수 한번 치자. 일단 이 빅데이터
데이터란 말이 조금 나오는데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그러니까 내 대한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하면은 진로 각질이 생겨. 그럼 기자가 데이터를 잘 다루면 그런 기자가 되고. 자, 뒤에 한번 경기 봐요. 자, 시간이 이제 좀 아쉽지만은, 자, 제재 보면 취재 계획서 및 기사 작성 연습 나와있지. 자, 일단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연습 삼 해봐. 자, 취재하고 싶은 분야가 뭔지를 딱 정해놔. 일단은 야영을 좋았지, 야영. 유카오 TV에서 야영 어때? 야영. 또 야영에서 벌어진 비하인드 스토리. 친구끼리 싸운다, 야영 가서. 싸우는 있어? 혹시 헐뜯거나 비난하는 거 있어? 자, 또는 좋은 얘기 있어?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한번 취재해봐라. 야영을 주제해서. 취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얘기했지? 일단은 사진을 찍어. 또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를 내. 그거를 인터넷상에 올리면 그게 바로 기사가 될 수 있어. 유카오 측에서 적어야 돼. 자, 그래서 재밌대. 세 번. 세 번째. 기사 작성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입장에서 일단 적어서 간단하게 줄여서 압축력에서 제목을 달고 내용을 쓰면 된다. 어때? 자, 선생님, 내일 요거 숙제나 한번 받으실 겁니까? 네. 숙제는 아니지만은, 한번 해보면 너희들 동기부여가 된다. 알았지? 그리고, 내가 나눴지만, 앞으로 학교 폭력 발생한 무조건 나한테 전화해라. 알았지? 네. 빨리 와서 취재해서 사진 관계를 해라. 물어보고, 뭐가 잘된지를 알릴 것 같아. 알릴 것보다는 무엇인지를 중재를 쓰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게. 어때? 네. 고맙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